시동을 많이 꺼트렸었을? 아니요. 이 차로는 안 해봤죠? 네. 이 차가 이제 시험차랑 똑같아요. 아, 진짜요? 예, 이 차가 시험차랑 똑같아서, 이 시험차는, 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요. 아, 우와. 그래서 경사로 때 내가 강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들었을 때 네. 차가 2초 동안 안 가요. 네. 2초 동안 안 간다고 클러치 다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시동 꺼져버려요. 그래서 말 꺼먹어요. 네. 그래서 시험차로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경사로 해서 보통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때면 차가 움직이는데 네. 예, 시험차는 2초 동안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당황해 버리고 왜 안 가지 하고 브레이크 클러치 들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 그래서 시험차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때면 한 2초만 기다려주면 되고요. 아, 네. 그럼 움직여요. 네. 아니면 내가 2초 동안 못 기다려야겠다 그럼 엑셀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 돼. 아, 네. 그럼 경사로 밀린 방차는 해제가 돼요. 아, 네. 예. 2초 지났는데도 차가 안 가고 뒤로 밀리면 클러치가 들 반클러치 된 거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클러치를 조금만 더 들어주면 돼요. 네.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일찍 다네요? 아, 네. 친구들은 다 땄어요? 아, 네. 아니, 생일이 11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못 따잖아, 아직.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차가 많이 막힐 때는 네. 앞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바로 기어 바꾸면 안 돼요. 아, 네. 앞에 차 가는 거 바꿔야 돼요. 네. 기어를 넣고 바로 못 움직일 때는 10초 지나면 자동 세팅 값이기 때문에 감점이 떨어져요. 아, 네. 만약에 내가 기어를 넣었는데 차가 안 가. 그럴 땐 다시 중립했다가 다시 넣으면 그때부터 또 10초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여력껴 네, 하시면 돼요. 1차로로 진행하십니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유턴을 배울 때 2단으로 유턴 배웠죠, 그죠? 네. 예, 1단으로 유턴해도 상관없어요. 멈췄다 돌 때. 네. 유턴 돌 때 2단으로 돌 때 좀 빠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멈춰서 돌 때. 아, 네. 예, 그때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멈출 때, 네. 우리 4단 넣고 오다가 보면 우리 클러치 밟고 네. 멈췄죠, 그죠? 네. 클러치 밟고 돌면 브레이크를 슬슬 살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좌측값 밝히시고. 왼쪽 유턴입니다. 들어가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꿔보세요. 네, 클러치 들고 자 점선까지 가서 네, 갑시다. 더 좌회전 들어와 있죠? 자 도세요. 클러치 밟고 도세요.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풀어요. 풀어 네, 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방업체로 클러치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해되셨나요?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방금 이제 돌면서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아, 그런 네. 건 이제 감전되거나 옆에 차 있으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격되니까 너무 빨리, 너무 늦게 풀어서 그래, 핸들을, 그죠? 좀 미리 좀 풀어줘서.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A, B 코스 할 건데, 네. 자, 모의고사. 내가 길만 안내 줄 거예요. 길만 안내주고 본인이 기어 바꾸고 출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감점을 줘볼게요. 어디서 감점 나오는지. 네. 자,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 미러 점검합니다. 네.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출발시는 안 켰죠, 그죠? 감점, 아, 그죠? 네. 자, 1차로로 차로 변경, 깜빡이 켰습니다.
차로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습니다. 2에서 2차로로 좌회전. 네. 길만 안내해 줄게요. 시험 볼 때 안 알려줘요. 아, 네. 모의고사니까. 길만 안내해 줘.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침착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 침착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세요. 알았죠? 시험 볼 때까지. 네. 속도 유지 과제는 이 차전기가 지금 GPS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 입으로 해줄게요. 아, 네. 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한 55km까지 올려주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특히 이제 B코스가 오르막이 좀 있어요. 아, 네. 저쪽에 한전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신세계푸드 거기 있죠? 거기 네네. 오르막이 좀 우리 장내 기능하고 높이가 비슷해요. 아. 그때 이제 반클러치 했을 때 네. 차가 안 갈 수 있어요. 시험차는 네. 그 AC라는 경사로 밀리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안 가면 당하지 말고 아 경사로 밀리는 방식이 있다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네. 뒷차 빵 해도 감자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탁 들어버리면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차를 굴리려면 힘이 좀 필요하죠, 그죠? 네. 이런 트럭은 더 느려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그 원활하게 동력이 딱 내 바퀴축하고 엔진에서 이 크랭크하고 딱 부드럽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빨리 드니까. 아, 네. 네. 엔진은 빨리 돌고 있고 얘는 안 돌고 있잖아요. 네. 안 돌고 있는 거를 돌리는 거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잘 붙을 때까지. 네. 어리버그 여기입니다. 네.
자, 어리버역 이제 방금 이제 3단으로 바꿨는데, 네. 이 3단으로 바꾸면 잘못하면 속도 금방 붙어가지고, 아, 네. 떨어지는 2단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낫고요. 아, 네. 예. 2단을 넣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럼 네. 시끄러우면, 아, 속도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는데, 네. 3단은 40km가 돼야 시끄럽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계기판을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리버역 2단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네. 여기랑 이쪽에 올 때도. 네. 예.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으면 돼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오른쪽 끝으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방금 제한속도 80km라고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50km입니다. 아, 네. 시험 볼 때 시험차는 50km라고 나와요. 아, 네. 이거 지금 업데이트 안 해서 그래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 네. 마찬가지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네. 네. 그리고 저기서 좌회전하고 나서 저쪽에서 우리 우회전할 때 그 포켓 차로가 따라 하나 있죠. 아, 네. 네, 글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차가 와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정지 후 중립 놓고 있으면 돼요. 아, 우리 출발 때처럼. 그리고 나는 그냥 잘 들어가고 싶어 그럼 감점 먹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감점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어차피 70점 합격이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점수를 특별히 감점 먹고 안 왔으면 거기서는 감점 한 번 먹더라도 네.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그럼 판단을 하시면 돼. 돌면서 오른쪽 끝. 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점될 수 있어요. 아, 네. RPM이 3000 올라가면 감점되니까 네. 항상 기어 변속할 때는 엑셀을 떼야 됩니다. 네. 네. 저기는 우회전을 2단으로 하세요. 우회전입니다. 아직 바꾸지 말고 마지막 멘트에 바꾸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늦게 켜도 감점. 감점돼요. 아. 포켓차로 있자마자. 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래서 150m 나올 때 방향지등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 멘트가 기어변속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네. 본인만의 이렇게 정해요, 규정을. 네. 운전 게임 같은 거 좀 해봤어요? 아니요. 운전 잘하네. 운전 되게 잘하네. 아, 형 차로 좀. 무면허잖아!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어차피 지나간 가구기 때문에 안 들켰기도 상관없어. 이제 무면허 운전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운전 잘하네, 딱 하는 게. 역시 해본 사람이 나. 틀려. 그건 인정해, 진짜. 저쪽에 우회전 들어가 할 때 초록불에는 그래도 크게 상관없는데 네. 저기 빨간불일 때 저쪽에 차가 오죠.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숄더 체크 있죠. 아, 어깨 네. 뒤로 보는 거 네.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봐주고요. 오토바이 때문에 아, 네. 차들은 안 오는데 오토바이들이 가끔 신호 위반하고 와요. 네.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마무리 할게요. 네. 항상 버스 정류장 들어갈 때 네. 우측 한번 봐주는 거 잊지 말고요. 네. 그냥 전도 킥보드 같은 거 이 사이로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손 밟으면 안 돼요, 노란선. 아, 네. 네. 노란선 밟으면 안 돼요. 자, 마무리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앞에까지 갑시다. 네. 여기서 마무리. 자, 시동까지 꺼야 돼요. 깜빡이 끄는 거 아니에요. 켜놓고 시동만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동 안 끄면 감점 5점 떨어져. 그리고 네. 키를 완전히 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 네. 여기서는 시동을 안 끈 거야지 아. 완전히 돌려서 꺼줘야 감점 없어요. 네. 네, 계속해. 네. 네. 저쪽에서 우리 우회전 연습할 거니까. 네. 우리 D코스의 우회전을 잘 다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출발하자마자 우회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이제 도는 것 때문에 가끔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좀 연습시켜주려고. 네, 그쪽 그냥 원래 코스대로. 네. 자, 다시 왼쪽으로. 저 신호등에서 우회전. 네.
자, 우리 LS D코스 지금 우회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예, 켜보세요. 여기서,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클러치를 밟아버려요. 네. 속도 줄죠. 핸들 꺾으면서, 네. 자, 브레이크로 정지. 여기 차가 오면, 보고, 없으면 진행. 요거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 많아야 되니까, 자, 돌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클러치 밟아요. 빠르면 클러치 밟아요. 그럼 속도 줄죠? 네. 예, 동력 끊어지니까, 아, 네. 형지니까 마찰과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오, 클러치 되니까 너무 빨라. 당황하지 마요. 동력을 끊어주면 돼요. 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다시 풀고. 그래서, 2단 자체가 클러치를 다 들어버리면, 지금 다 들어버리면 속도 보세요. 한 12km, 13km 되죠? 네. 그러니까 클러치 밟아버리면 속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죠? 네. 내리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자, 앞에서 돌리면서 한번 스탑. 왼쪽으로 차 놓으면 반클러치 출발. 예. 다시 돌리고, 더 돌리고,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죠. 클러치 살짝 또 다시 대고. 이렇게 동력을 줬다 끊었다 하라는 얘기. 아, 네. 그러면 내가 컨트롤 쉽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자, 언덕도 한번 멈춰보고 우회전도 연습해보시고. 네. 예, 여기 곡선 들어가서 연습해보고. 이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클러치만 잘 쓰면 어렵지가 않아요. 네. 동력을 줬다 끊었다 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동력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이에요. 아... 동력을 끊으면 평지에서는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주니까, 네. 그죠? 네. 네. 내가 마음껏 차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력을 안 끊고 동력을 붙여서 컨트롤 하려니까 힘든 거지. 아... 예. 동력 끊고, 예, 달렸던 간성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오면 정지하고, 계속 온다 그러면 중립 넣고, 계속 안 오면, 그죠? 출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지. 다시 클러치 약간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클러치.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우리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네네. 차 갑자기 확 빨라지면 당황하잖아요. 네. 그거 당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클러치 밟아주면 되고. 유턴도 2단으로 할 때. 왜 빠르잖아요. 네. 그럴 때 클러치 밟아주면 돼. 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아까 2단으로 유턴할 때 클러치 밟아주라고 한 거예요. 아, 네. 예. 내가 자신 없으면 일단 하는 거고. 네.